벌써 점수가 나왔는데 네, 17.850이 나왔는데 본인은 아직 확인 못한 것 같네요. 벨라루스의 스타뉴타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4위고요. 네, 그동안 세계선수권에서 종목별 결선에서는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땄습니다. 예선에서는 기술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에뛰드 피봇하면서 코일 그립이 깨끗했고요. 워낙 힘이 좋아서 리본도 힘이 느껴집니다. 네, 리본 끝까지 힘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높이 던져서 DR 동작, 회전까지 잘했습니다. 리본 끝이 바닥에 닿아도 감점이죠? 그렇죠, 매번 1.0까지 감점되게 됩니다. 역자 바란스 0.5의 가치점이 있고요. 동시에 피봇. 네, 약간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감점이 있겠습니다. 네, 바란스는 깨끗했습니다. 네, 참 약간, 잘하네요. 네, 네. 마무리가 약간 네. 좀 급하게 끝낸 감이 있긴 한데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그 아무리 상위 랭킹 선수라 할지라도 리본 종목에 오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 1분 30초 안에서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네.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속 집중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필 맨 마지막이 저렇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오면 큰 실수로 이어진 리본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집중이 끝까지 필요한 종목입니다. 에티트 피봇하면서 코일 그리기 깨끗했습니다. 스타니우타와 리자티노바가 유니버시아드 데이스에 손윤재 선수한테 뒤진 다음에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 있던데 네. 이야, 이 선수들이 아주 무섭네요. 이를 안 물고 네. 나왔습니다. DER 동작 할 때는 매번 던지기 형태가 다 달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손현재 선수가 곤봉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오히려 저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더 네. 앞으로를 중요시하게 연습해야겠죠. 네, 또 내일 개인 종합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잘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들은다가 또 제출을 EJ 얘기를 또 제출한 걸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슬로우 모션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EJ 얘기는 선수와 코치가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세계 선수권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선수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연기보다 더한 그런 약간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17점대를 받은 드룬다가 점수에 승복을 하진 않고 곤봉에 이어서 또 지금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기술심이 모여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니까 멜라티나 스타뉴타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제기가 진행이 돼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단체전 경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8등을 했다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손현재 선수랑 천송이 선수 그리고 마지막 이다혜 선수까지 팀명에서 힘을 잘 합쳤습니다. 네, 네 8등이라는 상위권 선수로 마무리됐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손현재 선수를 중심으로 중계를 해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선수 두 명의 이름을 말씀 못 드렸네요. 천송이 선수 그리고 또 이다혜 선수가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 선수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들은다는 역시 이의제기를 하면 저렇게 된다는 네. 결과를 보여주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So the result of Marina de Ronda was just a bit. 스탄 뉴턴은 18.250을 받았습니다. 불만족스러운 표정인데요. 네, 디안 란도에서 흐름이 좀 끊겼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서 점수가 올라간 경우는 저는 중계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저도 거의 못 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이 계속 제기를 할지 궁금합니다.